돈 벌어가지고 지금 지자재 다 투자. 소니 니도 끝났어 이제. 요 화질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약. 김성수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저희가 구매한 장비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일제히 사지 않습니다. 자, 요 카메라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랙 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 6K. 보통 이제 우리 휴대폰에서 4K 화질이 굉장히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6K로 찍을 수 있는 그런 ENG 카메라인데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게 나왔어. 소니 니드 끝났어 이제. 어? 이제 니드 카메라 없이 살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이게 호주의 블랙매직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카메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다 제가 알질 못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서는 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그렇지만 굉장히 저렴하고 특히나 영화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영화나 유튜브에 최적인 그런 카메라다라고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떨려요. 이렇게 위에 먼저 악세사리들이 다양한 곳에 꽂을 수 있는 잭들이네요. 이거 하나 있으면 뭐 그냥 전 세계 어딜 가서든지 확실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들이 들어가 있고 설명서겠죠? 간단한 설명서. 와, 비디오 레볼루션을 갖다가 크리에이티브 비디오 레볼루션을 리딩한다. 쟤네들이 구호가 그겁니다. 예.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요거는 이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만한 게 나왔잖아, 여기서. 이 상자에서 이만한 게 나왔는데 그럼 카메라가 얼마나 작을 것이냐? 놀라지 마세요. 이게 카메라. 이게 레알이야, 레알. 이게 카메라, 이게 ENG 카메라야. 뭐 옛날에는 일본 애들이 그렇게 작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 그러지 않았나? 와, DSLR 카메라보다 살짝 큰것 같은 느낌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ENG야! 진짜 가볍다 이거. 이게 소재가 카본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줄였다는 겁니다. 화질 차이는 저희가 이 언박싱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화질 차이를 지금 저희 제가 방송용으로 쓰고 있는 아이폰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카메라를 저희 우리 촬영 감독님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이 화질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약! 약! 요렇게. 아,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자, 이것과 더불어서 카메라를 한 대만 쓰지 않고 여러 개의 카메라를 쓰면서 다양한 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들도 만들어 놨거든요. 멀티뷰. 이 멀티뷰라고 하는 기계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화면들을 한꺼번에 봐서 또이 기계로 이제 그 화면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동해서 쓰게 되면 내가 앉아서 화면을 새날 같은 데 보면은 그래도 화면을 여러 가지를 잡고 있다가 곽동수를 잡았다, 김성수를 잡았다 이러면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두 개의 기계로 확실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은 HDMI 그 신호를 SDI 신호, 이게 방송 표준 신호거든요. 이걸로 바꿔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달아서 이제 보내야 방송 화면들을 송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렇게 세팅들을 완벽하게 하게 되면 진짜 이 스튜디오가 웬만한 이제 방송사급의 그런 스튜디오가 될 것입니다. 아, 참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저폰한 대에다가 컴퓨터 하나, 그리고 컴퓨터에 이제 OBS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겨우 그 정도 이제 보여드리고 뒤에 이제 크로마키 정도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단언컨대 좀더 편안하게 김성수 TV를 화면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또 최고의 화질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벌어가지고 지금 기다리에 다 두셔. 예, 1월 14일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는 첫 방송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기대해 주세요.